큐.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홍보협력팀장 옥수연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코로나 관계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발표 후 30분간 라이브 채팅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된 기사 엠바고는 28일 월요일 조간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은 27일 정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달 탐사 사업 단장님께서 BLT 궤도로 가는 시험용 달 궤도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항우연에서 달 탐사 사업을 맡고 있는 이상률입니다. 저희 온라인이지만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대면에서 설명드리지 못해서 제가 되게 아쉽습니다만은 뭐 앞으로는 이러한 뉴노멀에 잘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개드린 것처럼 BLT 궤적으로 가는 시험용 달 궤도선인데 전반적으로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저희들 달 탐사 개요와 어려움 현재를 우선 요약을 하고 오늘 주제가 되는 BLT, WSB 궤적, 그동안 2019년 12월부터의 개발의 어려움 극복 과정, 향후 계획, 후속 계획, 몇 년 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햄버거를 했는데 점심시간은 아니고요. 이 BLT라고 찾아보시면 이 BLT 샌드위치가 인터넷에 첫 번째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컨, 레티스, 토마토라고 이렇게 베이컨하고 우리 양상추 토마토하는 BLT 햄버거인데 저희들은 이 BLT가 아니고 밸리스틱 루나 트랜스퍼라는 BLT입니다. 실제로 이 BLT라는 것은 최초의 이 궤도를 만든 사람은 Weak Stability Boundary Transfer라고 해서 WSB라는 표현을 썼고요. 실제로 또 나사 JPL에서는 로우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걸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BLT는 밸리스틱 루나 트랜스퍼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문우주과학연구소에 86년에 입소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소속이 변경돼서 3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주 분야에 제가 1호 엔지니어로 입소를 했고 93년에 발사체 연구조직에서 위성 연구조직으로 이동해서 쭉 위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에서 한 22년 정도에서 다목적 355에 대한 총괄 연구 책임자를 수행을 했고요. 정지궤도 쪽에 천리안 2호에 대한 총괄 연구 책임자로서 2011년부터 18년 4월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공위성의 달 탐사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바가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연구들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잠시 제가 부원장을 하면서 사실 개발을 그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달 탐사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고요. 어쩌다 보니 다시 일이 돌아왔습니다. 제 이력의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희들 다목적 위성, 정지궤도 위성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 나타난 위성들 중에 다목적 1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직 정상 동작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2호는 공식적으로 임무 종료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14년째 이상 저희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3년 9월부터 이제 우여곡절을 끄다가 16년 1월 달에 사업을 착수를 했고요. 또 몇 번의 기간 연장을 거쳐서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게 2007년인데 1차, 2차에는 사실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되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2018년 계획에 이제 이 달 탐사 쪽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07년 11월에 보면, 우리가 기술 개발 목표에 보면, 달 탐사 위성 궤도선하고 착륙선을 만들겠다라는 게 최초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중지사 아마 궁금해 하실 것 중에 하나가 왜 550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그게 이제 2008년도에
당시에 이제 8월 달에 우주개발 진흥 전략 심포지엄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 제가 이달 탐사를 위한 소요기술 분석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550이라는 거는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고려했고, 그 당시는 달 탐사선은 한국형 발사체로 쏜다라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 계획으로 700km에서 1.5톤을 쏘는데, 만약에 경사각 80도에서 300km까지 올려주면 2600km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600km 중에 2050km를 고체 로켓으로 만들어서 4단을 만들고, 그 위에 550km짜리 달 탐사선을 만들어서 한국형 발사체 4단 고체 로켓이 달까지 한 번에 보내주는 이런 가정을 했기 때문에 550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550이라는 게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달 샘플 채취나 기환 임무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만, 이때는 두 개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현재 한국형 발사체가 개발되고 나니까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300km를 했을 땐 여기에서 2600에서 한 650km의 캐파가 더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계요미 임무입니다. 저는 작년 그 11월 26일 날 인사 명령을 받았고, 올해 5차 년도부터 연구 책임자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 탐사의 과제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항공우주연구원이 제일 뭐 궤도선 본체나 심우주지상국을 앞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4개 기관이 탑재체를 만들고 있고, 또 나머지 2개 기관이 만드는 탑재체는 2단계 선행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외에 달 탐사 개발 전체 사업은 나사나 나사에도 어떤 그 잔슨 스페이스 센터, 제가 나사는 나사 헤드쿼터, 잔슨 스페이스 센터, JPL, 그 다음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 탐사 사업 뭐 기술적인 걸 포괄해 가지고 한 장에 보내주는 저희들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이고요. 우주 분야에서는 달 탐사선이 있고, 저희들이 최초로 심우주 지상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달리 탑재체 관련이나 나사 쪽으로 해서 또 많은 지상국들이 돼 있고, 6개 탑재체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발사 입장에서는 뒤에 좀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스페이스X가 발사를 해서 한 4, 50분, 이렇게 50분 채안 되게 정도에서 떨어뜨려주면 나머지는 우리 그 궤도선이 달까지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계된 저희 그달 탐사선입니다. 기존의 위성들하고 다르게 이제 검은색의 ML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흑백으로 뽑은 게 아니고, 실제에 가깝게 저희들이 색상 처리를 한 것입니다. 달 궤도선 형상입니다. 대략 그 1.8m, 2.1m, 2.29m의 높이를 갖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2m, 2m, 2m의 그 정육면체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탑재체는 저희들이 이쪽이 나중에 달 쪽을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상도 카메라가 있고, 이또 폴캠이라고 편광 카메라가 있고, 이 KGRS로 감마선 분광기, 그 다음에 섀도우캠들이 전부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DTM 페이로드라고 하는 게 속에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력계가 여기 이제 붐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서 6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상하고의 통신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한 60cm 정도의 하이게인 안테나, 작은 위성에 비해서는 나름 굉장히 큰 안테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달까지 거리를 고려한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탑재체를 하나 만들지만, 나사에서 이 섀도우캠이라는 달의 연구험령 지역 영상 촬영하는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한국천문연구원 에서 광시야 편광 카메라, 지질연구원에서 감마선 분광기, 그 다음에 그 경희대학교에서 자기장 측정기, 그 다음에 그 우주 인터넷을 위한
DTN 페이로드라는 게 전자통신연구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잠깐 뭐 만들었는데요. 이게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제가 이게 동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 달 탐사 사업의 그 어려움하고 현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온 영상인데 이게 이제 실제 지구고 달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직접 찍은 이제 영상이죠. 그래서 달이란 거는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저희들 적외선이라는 거는 지구에 거의 붙어서 600km, 700km 고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정지 궤도라는 건 이제 36,000이니까 600km 생각하면 여기 한 60배 정도 더 높은 고도죠. 근데 달은 다시 여기에서 한그 저희들이 한 10배 이상 더 멀어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는 BLT 궤적이라는 거는 다시 한 150만까지 가야 되니까 또 거기에서 한 4배 이상. 이렇게 실제로 저궤도 위성에서 그냥 곱하기를 쭉 해보시면 곱하기 60 하시고 곱하기 뭐한10 하시고 또 곱하기 뭐4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2400배 정도 뭐 그런 정도의 거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환경이 열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구하고 다른 게 있어서 아까 이제 블랙 에메랄드를 쓰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달 궤도선의 개발 중량 변경 이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별로 자랑스러운 컵은 아니지만은 제가 있는 사실을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550으로 우리가 이걸 쭉 달성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맞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만족을 시킨 경우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요 단계가 잠시 내려간 듯이 보이지만은, 이 부분은 컨틴전시라는 거를 임의로 뺐기 때문에, 실제로는 준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이 중량에 대한 승인을 했고, 12월 달에 사실 이 BLT라는 궤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중량 이슈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뭐 한국형 발사체도 캐파가 있지만, 여하튼 개발하면서 중량 문제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도 조금 못한 아쉬움도 있고요. 참고로 그러면 550이라는 그달 탐사선으로 그럼 이게 뭐 물리적으로 못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 조금 잘, 저희들이 관리를 조금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차세대 중형위성이라는 게 지금 한 550km 정도입니다. 사실 차세대 중형위성, 차세대 소형위성을 묶어서 제가 10년, 11년 정도에 제가 아이디어는 제가 제안을 했었었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550km 달 탐사선을 한 번에 만들면 어려우니 우선 다목적 위성의 기술로 이 차세대 중형위성급을 한번 먼저 만들고 거기서 다시 중량을 줄여서 가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뭐 매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550km고 지금 KPLO는 678km입니다. 근데 연료 입장에서 보면 차세대 중형위성은 30km이고 이건 260km입니다. 탑재체 입장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은 한 155km인데 저희들은 한 60km입니다. 사실 이런 거를 비교하게 되면 발사 무게는 유사하지만은 사실은 그걸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거고요.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최근에 갖는 그 이스라엘의 베레시트라는 거는 착륙선입니다. 착륙선은 궤도선보다 사실 중량이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585kg고 실제로 본체에 들어간 건 130kg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죠. 저희들이나 차중은 그 자체가 거의 한 360-70kg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설계가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도 처음에 이걸 3년으로 개발한다 그러다가 17년 9월에 2년 연장을 하고 다시 19년에 와서 또 19개월을 또 연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년 12월 당시에는 다시 3개월이 지연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회복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부분은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저희들이 정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사실 제가 이걸 맡았을 때 뭐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무슨 요술방망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거를 풀어보자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그좀 사업단의 그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특히 제가 와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역할하고 책임이 굉장히 불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요. 일정을 보니까 19년도에 기간 연장을 해줬는데 다시 7월 말 발사가 10월 말 발사로 이렇게 3개월이 추가 지연이 되고 있었고 그렇다고 추가 지연을 또 해달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뭐좀 체면이 안 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일정 관리를 하려고 하면 통합 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일정 관리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일정 관리 담당자가 있고 통합 관리 일정이 있어야지 주기적인 관리를 할 건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고 기술 부분에서는 이제 9월 달에 결정된 그 원궤도하고 타원궤도 병행을 한다는 데 대해서 나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연료 절감 방안으로 이3.5 전위 궤도를 BLT로 변경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기술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우리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굉장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었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8년 9월에 예정된 설계 완료를 위한 상세 설계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입장에서는 2018년 9월에 288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발사체에 대한 용역을 또 바꿔야 되고, 달 전위 궤도 변경에 대한 또 추가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불투명했고, 뭐 요약하면 굉장히 좀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들었던 표입니다. 그래서 조직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조직 내에 어떤 역할 분담이나 협력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성 연구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불명확했고요. 아까 전위궤도 방식에 대한 영향성 변경 여부가 기술적으로 가장 큰 거였고 또 상세 설계 지연 그다음에 이제 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 이렇게 했는데 이게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판단했던 위험도고 이건 이제 완화 대책을 도입해서 2월 달에 중간 점검한 거좀 낮아졌고 현재로는 다 해결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26일 날 발령을 받고 28일 날달 탐사 사업단하고 위성 연구소에 소속된 본체 담당자들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파악하는가 하고 제일 먼저 이제 다른 분들이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4번 항목만 설명을 드리면 그 11월 말 현재에서 이 KPRO 사업이 기간 내에 성공할 것으로서 생각한다 돼서 Yes, No를 답을 좀 부탁을 했고요. Yes면 왜 Yes고, No면 왜 No고. 근데 No인데 우리가 Yes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해줬는데 그 당시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85%가 거의 No에 했습니다. 실패한다는 굉장히 뭐 저도 조금 뭐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남담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4월 달에 다시 조사했습니다. 제가 뭐이 조사를 뭐또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기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 했는데 4월 달에 제가 동일 조사를 4번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딱 역전이 됐습니다. 뭐 이게 뭐 이게 이제 21.5 이게 0.5라고 한 거는 제가 뭐 사람이 0.5명은 아닌데 뭐 예스이기도 하고 노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는 반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한 83%가 반대로 성공한다고 봤고 17%가 약간 그 조금 노에 대해서 또 여전히 컨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안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를 조금 더 크게 요약을 하면 조직 기술 일정 비용 면에서 12월 달에 아주 높은 위험도가 있다가 2월 달에 저희들이 중간 정도로 비용을 제외하고는 낮췄었고 4월 정도에는
이네 개에 대해서 전부 다 나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기적으로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9월 현재 정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을 하고 있고, 아마 10월 6일 날 최종 회의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잘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BLT WSB라는 궤적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적용 내용은 다음 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제목을 써놨지만, 달로 가는 길이라는 거고, 이 유화를 그리신 분은 최초로 이 이론을 제안한 에드워드 벨브루노라는 분이 직접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수학자면서 JPL에 들어가서 이런 아스트로다이내믹스 계통으로 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었고, 한 JPL에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기술 일도 하고 유화도 그리고 뭐 하여튼 자기 기업체도 갖고 이랬습니다. 제가 1월 16일 날 저희 워크샵을 하면서 좀이 달탐사 사업단에 대한 좀 이런 사기도 진작시키면서 제가 이 유화를 해서 밑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함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라고 했고, 함께 잘 가고 있고, 저희 사업단에서 또 실제로 많은 일을 해서 이제 아까 그 위험도가 낮아졌습니다. 이분이 일반인을 위해 가지고 2007년도에 이 Fly Me to the Moon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뭐 영문이긴 하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면 아주 일반인을 써서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어떻게 돼 있는지, 심지어 천문학에서 그 당시에 적용 안한 이런 이론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한게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혜성이 날라오고 이런 것도 보면 이 지금 이론으로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뭐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공교롭게 90년도에 일본이 달탐사선을 발사를 했는데 연료가 부족돼서 임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듣고 그 당시에 이 에드워드 벨브로노라는 사람하고 제임스 밀러라는 두 분이 이렇게 보내면 된다라는 걸 작사에 줬고, 작사가 이걸 베이스로 계산을 해서 그 미션을 다시 어떻게 보면 세이브를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굉장히 퍼졌고, 우리나라에는 늦게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30년 이상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답답해서 1월 달에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느냐를 하기 위해서 다행히 좀 다른 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1월 달에 가서 만났고, 상황도 설명을 했고, 뭐 기술적인 얘기도 좀 나눴었고요. 제가 우리 쪽에 좀그 어떤 길을 달라고 해서 여기 보면 Wishing the best success for the fantastic KPLO mission 이래서 제가 사인도 받아봤습니다. 뭐 저한테 설명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림이었고요. 이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로 가기 위해서 보통 아폴로가 갈 때는 저희들이 다이렉트 트랜스퍼라고 해서 지구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지구 중력을 빠져나간 데 쓰는 연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한 3100m per sec 정도의 델타V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게 날아가서 다이렉트 트랜스퍼로 하게 되면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달에 도착해서 브레이킹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 차를 몰 때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목표 지점에 굉장히 빨리 가속을 하면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감속을 빨리 해야 돼.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에너지가 가서 감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 감속이 결국은 탐사선에서는 델타V, 연료 소모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속도가 너무 늦게 들어가면 달의 중력장에 처박을 거고, 너무 빠르면 달을 확 지나칠 건데, 얘를 속도를 늦춰가지고 그야말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달의 공전 속도에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다면
달의 중력장에 캡처가 되어버리면 극단적으로 하면 이 사람은 연료를 한 개도 안 써도 달의 중력장에 캡처돼서 자동으로 달 궤도가 만들어질 거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남들은 안 믿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이걸 거치면서 그 히텐이라는 작사 탐사선을 했고 그 전에 또 자기가 그거를 프로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는 속도를 그럼 어떻게 늦출 건가라는 게 관건이 될 거고요. 통상적으로 다이렉트 트랜스퍼로 가면 안 낮춰집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이죠. 하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지구에서 중력장을 살곰살곰 빠져나가요. 그럼 지구 중력 영향을 안 받는 아주 높은 고도에 가요. 그럼 달로 가는 데는 갈 수 있습니다. 달 근처에 중력장에 가까이 간 다음에 다시 또 점점 낮춰요. 그러면 달의 중력장에 포획이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연료가 필요 없는. 네, 이렇게 가게 되면 거의 뭐 1년 반, 2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87년도에 그 셔틀에서 발사된 루나 게드웨이 스페셜이라는 걸로 해서 나름 증명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2년씩 걸려서 누가 이렇게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잊혀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90년도에 작사 쪽에 탐사선이 발생돼서 임무를 벌여야 될 판인데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잘 보시면요. 저희들이 밸리스틱이라는 거는 아무리 지구상의 높이를 높이 올려도 다른 천체가 없다라고 하면 거의 지구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실제로는 지구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어떤 뭐 다른 천체가 있다. 그럼 이게 가는 동안에 그 천체의 영향을 받아서 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가고 그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갈 게 더 차고 나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게 이제 궤도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쪽 궤도에 대해서 속도가 늦어지죠. 그럼 이제 달 궤도로 그야말로 아까 살금살금 가서 거의 달의 중력장에 포획되는 궤도로 가게 되면 연료를 하나도 안 써도 캡처가 된다. 그게 이제 이론이었고 실제로 그걸 증명을 했거든요. 단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이쪽이 태양 방향인데 태양 쪽으로 가게 되면서 실제로 여기 아주 작은 델타비 왜냐하면 이걸 매칭을 하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쨌든 이거는 입증이 된 겁니다. 2004년도에 스마트원이라는 게 한 2년 정도 걸쳐서 달에 갔는데 전기 추력기를 쓰면서 갔어요. 근데 이게 엘가스라는 87년도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천천히 지구를 벗어나서 있고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이런 부분을 인테리어 WSB 이렇게 나가는 거를 익스테리어 WSB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그레일이라는 게 이 히텐하고 거의 동일한 걸로 2011년도에 이렇게 갔습니다. 보시면 벗어나서 이렇게 가서 이게 달 궤도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좌표계를 바꾸면 이렇게 좀 더 이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로 제가 이 그림을 드렸는데 이거는 실제로 좌표계가 바뀌어서 이제 이거는 서널스 로테이팅 프레임이 된 거고 관선 좌표로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그 달로 가는 거에 실제로 이용하는 게 뭐냐? 라그랑즈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천문에 어쨌든 태양하고 지구가 있으면 태양하고 지구에 중력 평행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 일직선 방향으로 이게 라그랑즈 포인트 1이 있고 반대 방향에 대칭으로 2가 있고 이쪽 멀리에 3가 있고 그 다음에 이 60도 각도로 해서 L4, L5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요 세 점은 약간 불안정한 걸로 알려져 있고 요 두 점은 안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L1이나 L2로 가게 되면요. 이거는 천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아주 약간의 그 연료만 사용하면 여기를 도는 궤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그 여러 가지 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궤도 사이로 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달 쪽으로 가는 그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 같은 경우도 이쪽 달 쪽에 그 로 벗어난 L2의 그 라그랑즈 포인트를 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나사가 추진하는 어떤 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도 요거의 약간 변형
된 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발견된 거는 그 프랑스 라그랑저라는 사람이 1772년에 이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결국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BLT 뭐 혹은 이 WSB라는 게 하나가 아닙니다. 태양 쪽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이 궤적도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반대로 L2 쪽으로 가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 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달의 중력을 받아서, 달의 중력 도움을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뭐한 바퀴 돌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달에 또 페이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은 그전에 얼스에서 페이징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걸 다 해본 것도 아니고 이걸 다 검토해 가지고는 곤란하겠다라고 했는 게 이제 제가 느낀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요 BLT 궤도 설계를 포함해 가지고 그 제가 지금 달 탐사 사업을 맡은 지난해 12월부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앞에 뭐 조직이나 기술이나 일정을 포함해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슬라이드고요.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2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인원이 바뀌었죠. 제가 바뀌었고, 제가 오고 나서 일정 관리를, 아까 일정 관리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11월 26일 날 발령 받고 12월 2일자로 제가 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일정 담당자를 바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이 체계 담당하는 인원을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우리가 FM 쪽으로, AIT 쪽으로 들어가면서 4월 중순에 총조립 시험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은 바뀌었습니다. 안에 있던 여기에 2명은 이제 다른 조직으로 옮겼고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업무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제가 여기 있는 인원들의 업무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BLT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가장 큰게 그전에 여기 보시면 트라젝터리 담당이 2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관련 전공이지만은 플라이트 다이내믹스라는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상국 쪽으로 배정이 돼 있었어요. 제가 이 6명을 한 팀으로 만든다. 라고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뭐 우려도 하고 약간의 뭐 그런 게 있었지만은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걸 극복한 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BLT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오니까 위성 본체 쪽이 이걸 가능한지 안 한지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보면 엔지니어링 체인지라는 기술 변경 사항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술 변경은 변경하는 우리 보통 살아가는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 당신은 영향성이 없잖아. 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냥 내 뜻대로 하자. 사실 그거는 그 적절하지 못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난 이러이러한 걸 바꾸고 싶어. 당신은 무슨 역량이 있어. 그걸 나한테 알려줘. 이게 정상이거든. 그게 저희들이 보통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입니다. 사람의 상식하고 굉장히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39군데 이 담당자들한테 이게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9군데 중에 20개는 임팩트가 없다고, 영향이 없다고 갖고 왔고, 13군데가 영향이 있다. 6군데는 반반인 것 같다. 뭐, 이거를 해결해주면 없다. 이랬는데, 실제로 여기에 제일 큰 거는 궤적 설계 능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멀리 가는데, 우리가 만드는 35m 안테나로는 통신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현재 발사 용역 계약으로는 이 궤도를 올려줄 수가 없다. 발사 용역 계약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돈도 더 들고, 근데 어떡할지 모르겠다. 요약하면 이세 개로 그 압축이 됐고요. 그 위에 이제 좀 잔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흡수할 수 있는 거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3.5 페이징을 병행을 하겠다라고 했는 거를
BLT 궤적으로 전이 궤도 방식을 바꾸면서 이제 당초에 100km에서 1년을 하겠다. 그래서 초기 운영 궤도로 동일하게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유 자체는 저희들이 1년 동안 당초 임무를 지금 유지할 수가 없었고,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나사가 좀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이에요. 저희들은 선뜻 받기에는 저희들 역량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2월 18일 날그 회의를 끝나고 나서 기술 측면에서는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고우라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나는 단계가 하나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주개발진흥 실무위 의결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오버라이드 할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정부 레벨의 추진위원회 승인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20년 3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료 버짓이 정말 개선이 되느냐? 이 3.5 궤도를 갔을 때 이렇게 달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델타 V라는 연료 소모가 여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뭐 항상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을 최소한 이제 한10% 정도는 확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룰이었는데 그 당시에 3.5 페이징으로는 3%가 채안 됐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는 달 탐사 임무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BLT로 하면 뭐가 좋아졌느냐? 여기에 있던 포인트가 1위 이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델타 V가 쭉 이렇게 감소를 해서 대략 한 160m per sec 정도를 절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컨틴전시 10%를 확보하고 마진 6%까지 지금 더 남은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오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커버가 되고요. 그거 이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그 계산 예측이 맞다라고 하면 6% 정도까지 되게 되면 뭐 적어도 한 8개월 이상은 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거를 12월 달에 하면서 이제 결정은 했는데 그러다니까 당장 뭐몇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이제 누가 달 거냐? 근데 이제 결정은 제가 했고 어쨌든 제가 책임을 맡아서 한다고 했으니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임플리멘테이션 플랜을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직접 짜겠다라고 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을 제가 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름을 BTIP이라고 붙이고 이걸 BTAC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붙였던 이유가 제가 이게 사실은 좀 중의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이 B가 이제 숨길 B자의 시크릿이라는 거고요. 이 TIP이 우리가 어떤 이런 그야말로 이런 약간 비밀 정보나 뭐팁 준다라는 그 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비겁에 해당하는 이 비밀 팁에 해당하는 게이 플랜이고, 이 비탁이라는 거는 우리 이 시크릿이고 탁월한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실제로 탁월하게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팁에 대한 것 중에 제가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그 비팁이라는 게 크게는 뭐냐면, 제가 이 플랜을 가지고, 스페이스X를 먼저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받았고, 그랬더니 스페이스X가 자기들이 20년 중반까지는 우리 쪽에 자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늦어도 10월, 빠르면 적어도 6월 말 7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뭐냐라는 거를 제가 포뮬레이션을 우리 이제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같이 했습니다. 나사에 가서 했는 가장 큰 결정이 뭐냐면 아까 여러 가지 BLT 궤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택하겠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판단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태양 쪽으로 가는 이 라그랑즈 원을 사용해서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아, 그거는 맞다. 그런데 몇 가지는 더 봐야 된다. 라는 걸 했고
그 다음은 이제 그몇 가지를 더 보는 거를. 예를 들어 그몇 가지라는 게 뭐냐 하면 EL1으로 갔을 때 혹시 달 궤도로 가면서 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혹시 이제 운영상의 애로점이 있다. 근데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EL2로 가는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굉장히 심플리파이 시킨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이걸 할수 있는 툴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용 툴 SDK 에스트로게이트라는 걸 쓰는데 이게 괜찮냐? 그랬더니 나사가 아마 괜찮을 거다. 그러나 우리도 그걸 써본 적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검증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만든 솔루션을 가지고 나사에 보내고 나사 솔루션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하고 우리하고의 일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발사를 해가지고 발사 날짜가 있을 거고 발사 시각이 있을 거고요. 발사를 하고 나면 2단 엔진의 연소 종료 이후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펠콘 9이라는 거는 2단 엔진을 재점화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를 켰다 껐다 다시 껐다 켰다 껐다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단 엔진 첫 번째 연소 종료 이후에 그 파킹 오빗이라는 걸 거치면서 관성 비행을 하게 됩니다. 관성 비행 이후에 여기에 나타나 있진 않는데 다시 2단 엔진을 점화를 하고 두 번째 2단 엔진을 끄면서 저희들 궤도 투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단 연소, 두 번째 연소 종료 이후에 10분 이후에 궤도 정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이거를 스페이스X하고 1차적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3월 말에 이 초기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우선 JPL에 보냈습니다. JPL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JPL에서 하고 나니까 이제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JPL에서는, 소프트웨어하고, 우리 소프트웨어하고, 그거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초기 조건이 가정이 다르니까, 그걸 이제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KPL로 BLT Trajectory라는 거를 KBT라고 부르는데 아까 이제 1.0을 1.1로 올려서 최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숫자를 맞췄어요. 맞추니까 이제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약간의 이제 오차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오차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의 차이다라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또 JPL도 그런 입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그러면 스페이스X하고 맞추는 게 관건이니까 스페이스X에 이 솔루션을 해서 제가 우선 한 케이스를 먼저 맞춰보자 라고 해서 이제 했더니 그 아까 세코원 스테이트 베타 그 2단 연소 종료 첫 번째 종료가 우리의 기준인데 요게 또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걸 바꿔서 스페이스X도 OK를 받은 게 KBT 1.2입니다. 그게 이제 5월 12일경이고요. 이렇게 되고는 저희들이, 아, 이러면 이제 제가 정할 때 이제 거의 기본 설계는 괜찮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사실은 스페이스X는 정해진 날짜 하루에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스페이스X의 그 자료를 하루만 주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긴 시간 적어도 JPL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하기로는 20일 이상의 궤적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한한달 정도를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1.2 초기 조건을 가지고 한달 설계를 해서 여기 이제 한 달, 한 달에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쭉 돼서 마지막 날은 이렇게 들어가는 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를 5월 말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JPL에 다시 보냈고 JPL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낸 자료가 아주 좋다. 그리고 약간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볼때 그거는 현재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요 2.0이라는 걸 아까 이제 이게 좌표계를 바꾸면 이게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제 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달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바꾸니까 이게 또 묘하게 태극 문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달 탐사 이 궤적에 이렇게 좀 바깥으로 볼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태극 문양의 달그 전위 궤적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이제 그 JPL에 이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JPL에 이제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조금 더 거쳐서 스페이스X에 줘야 되는 거는 그 루나 데일리 루나 타겟에 대한 에너지하고 각도 정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준 시각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내줬고 7월 3일 날 JPL로부터 우리 쪽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카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BLT 대신에 그 JPL은 로우 에너지 트라젝터리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레이트 프로그레스를 했다. 축하한다라는 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오차가 없을 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이제 했고 이걸 스페이스X에 전달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12월 16일을 한 거는 섀도우캠이 달에 도착하고 나서 2월 3일이 달 남극에서 하지가 됩니다. 이때 꼭 관측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초기에 하는 게한 커미셔닝이 필요 한 달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달에 들어가는 게 2주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2월 16일까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 물론 앞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12월 16일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8월 1일부터 9월 초까지 발사하게 되면 발사 날짜에 상관없이 12월 16일 날 도착하고 2주간의 애퀴지션을 해서 한달 동안 커미셔닝, 그다음부터 정상 운영 11개월, 이제는 연장 운영도 볼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3.5 페이징에 델타 V가 보면 여기 뭐840 근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 600, 40, 뭐 600, 저희도 한6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660 정도 근처가 이제 여기 이제 약간의 베리에이션, 아까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9월 초순, 여기는 발사가 곤란합니다. 너무 높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연료 소모량의 변화 곡선이고요. 이제 이게 실제로는 아까 BLT 쪽에서 8월 1일 날 발사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궤적이 될 거고, 참고로 이쪽이 태양 방향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여기에 달이게 되면 이게 검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볼때 빛이 다 가리죠. 여기가 상현 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태양빛을 다 받기 때문에 보름달이고 여기가 하연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16일 날 하연달로 들어가는 궤적이고 참고로 그레일은 상현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궤적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가 아까 라그랑제 포인트고 지구 이게 달 궤도입니다. 요거는 지구하고 달 사이에 라그랑제 포인트인데 이게 여기까지 거리는 대략 아까 라그랑제 포인트 1은 태양까지 거리의 100분의 1이고요. 150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지구하고 달 사이에 또 라그랑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한 32만 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달 반대쪽에 있는 지구, 달, 라그랑제 포인트 2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아까 요 색깔이 구분되는 쪽은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델타 V를 해줘야지 달에 원하는 궤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하고 하늘색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쭉 모여서 달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는 발사 날짜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 날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된다는 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달까지 쭉 가는 걸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얀 달,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발사체가 떼주는 건 여기거든요. 발사체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넣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차가 있겠죠. 그 오차를 일단 저희들이 코렉션을 해서 원래 설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궤적 수정 기동이 되겠고요. 트라젝터리 코렉션 머뉴버라는 게 되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게 한 9번까지를 했는데, 아마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한 3번 이상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발사체를 코렉션하기 위한 게 있고, 아까 색깔이 경계가 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코렉션 했는 게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또 추가하고 오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달 궤도에 들어가는 거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달 근처 가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앞으로 남은 설계가 뭐냐면 오차를 고려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달의 남쪽에서 들어가고요. 북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쪽에서 들어가고, 첫 번째는 아까 같이 달에 살금살금 따라가서 그냥 달의 중력장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한 12시간 오빗 정도가 나오도록 첫 번째 여기에서 달 진입해서 우리가 역추진 로켓을 쏘아주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3.5 페이징에 비해서는 아까 굉장히 작은, 아까 한 160m를 적게 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연료가 확 절감이 되는 12시간 오빗, 그 다음에 5.3, 3.2, 2.4. 참고로 지구에서는 아무리 낮은 오빗이라도 그한 90분 정도가 필요하지만은 달에는 100km 오더라도 거의 2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한그1.9 정도, 1.9에서 그 정도 되는 오빗이고요. 여기는 제가 그냥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날짜별로 저희들이 뭘 했는지를 쭉 서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설계 마무리에 대해서는 설계에 대한 것들을 완료를 했고, 제가 오늘 완료하니까 아까 이 액션 아이템은 배포자료에는 5건이라고 했는데 다시 체크하니까 2건으로 진행되고 다음 주에 다 종결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DCR을 하고 나서 했더니, 이때는 여기 지금 하나가 잘렸는데요. 제기된 액션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그래서 현재 설계는 다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진행 현황에 대해서 쭉 지금 퍼센트로 보여드렸고요. 현재로는 대충 다 정상 진행을 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어떻게 줄이는 데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 확정 이후에, 이게 이제 19년 9월, 10월 설계 확정을 하고 나서 33개월이 걸리는 걸로 돼 있었고, 이게 이제 크리티컬 패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말이었는데, 제가 왔던 11월 말, 12월 초에는 뭐냐 하면 이 설계 확정이 또 지연돼서 10월 말로 예정했던 게 1월 말로 가 있었고요. 이게 1월 말로 3개월이 가니까 당연히 7월 말이 10월 말로 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작업을 한게 뭐냐 하면 이걸 굳이 3개월까지 갈 필요는 없다. 한 달이라도 줄여서 12월 말에 하고 일단 이 구조체 비행 모델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가자마자 바로 수행을 해서 한 달을 계획상으로 줄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32개월이 한데, 그 다음에는 이게 줄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그동안의 경험 뭐 이런 거에서 제가 좀 사람들을 설득해서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구조체 비행 모델 계약이 11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여유가 있으니 10개월로 목표를 맞춰보자. 그랬더니 다들 뭐 당연히 안 받겠다 그러죠. 근데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게 좀 급박하니 이렇게 목표 일정을 하고, 이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초 계약대로 가겠다. 그다음에 추진 쪽에서는 당초 2개월을 했는데 지금 1개월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해서 동일하게 지금 해서 1개월, 1개월은 여기서 줄였습니다. 일단 진행은 이렇게 줄인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체한테 줄이라 그러고 칼이나 안 줄이면 이건 공평하지 않으니까 제가 칼이 보고도 일주일 줄이자, 한 달을 줄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개월을 저희들이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4개월을 줄여서 지금 29개월로 지금 만든 거고요. 제가 이 표현을 스케줄 풀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계약상의 어떤 기준 일자나 이런 건다 다르고 이러지만 어쨌든 이거는 해보자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총조립 시험 담당을
정직에도 그 복합위성 천리안 2호 책임자 할때 데리고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아주 능력이 좋습니다. 그 4월 달에 그 친구를 당겨갖고 그 친구가 또 2주를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개월 반을 줄인 일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일정을 줄이기 위해서 리소스만 있다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패러렐 워크 사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는 걸 했고 이거 지금 다 수행 계획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 CDR이 혹시 부실할 거를 대비해서 제가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리뷰라는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이 설계 검토율을 하나 더 집어넣었고요. 이 용어 자체는 그 제가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폴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오마저라고 표현하고 들고 왔습니다. 실제 내용은 다르지만 표현만 들고 왔고 당초 12월 계획대로 모든 게다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960라인짜리 통합 일정을 해서 18월 1일 발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료는 6월 중순으로 해서 제가 8월 1일을 꼭 맞출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너무 앞에 960라인이 길기 때문에 현재에 가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2, 3개월 세부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대비해서 2월 달에 101.5억, 이게 이제 발사체하고 협상 때문에 그랬는데 발사체 협상이 끝나고 제가 34.5억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 9월 대비 저희들이 올라간 증액은 67억이고 그 중에 발사비가 42.5억, BLT 자문 및 개발에 20억, 탑재체 쪽에 어쨌든 저희들이 추가 비용이 4.5억 이렇게 해서 67억이 증액된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지금 달궤도선 발사까지의 남은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고 지금 저희들이 SDM, 뭐 ETB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체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페이로드나 본체 유닛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쭉 가서 합치게 되면 얘가 문제가 있으면 이걸 드러낼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리랑 1호 같은 것들은 모듈러 타입이라고 해서 페이로드 모듈, 본체 모듈, 추진 모듈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럼 얘가 쭉 진행한 다음에 나중에 만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또 뜯어나가도 나머지는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크기가 작은데 이 천리안 2호 설계를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아까 같이 1이 장착을 했다가 시험했다가 다시 뜯어낸다. 이좀 굉장히 그 악몽입니다. 그래야 되면. 근데 제가 천리안 2호 그 책임자를 할 때, 제디 일정상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플라이트 모델인데, 그때도 이달 탐사보다는 낫지만은 이제 조립했다가 안 되면 하니까, 그때 이제 제디 더미 패널이라는 어프로치를 냈습니다. 어쨌든 달에서 이제 천리안 2호에서 제가 그때 했던 거를 다시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7월부터 오시면 이거 볼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실제로 더미 패널에서 마치 이게 FM 위성인 것처럼 해서 이 FM 유닛을 가지고 이 시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빈자리는 드로그에 되어 있는 유닛을 자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우리가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퍼실리티는 아시는 거고 전체를 보면 저희들이 FMINT 24개월 중에 지금 더미 패널을 갖고 진행을 하고 2.5개월에 미케니컬 빌드업 다음에 9개월 중에 INT를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왜 만들었냐면 어차피 설명하는 김에 저희들이 발사까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벤트 뭐 15, 14 이렇게 거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기사나 취재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 특히 이게 이제 항우연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체나 뭐 미국 뭐 나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 포괄을 해서 제가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하나 저희들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이 당초부터 발사만 되면 끝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건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후속의 착륙선 아까 궤도선이 이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에 풀린 고체 로켓 활용 여부를 해서 550km 달 착륙선에 대한 것들을 추진 시스템 개발 방향 등을 아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 탐사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뭐 수행 과정 많은 시행착오 겪었고요. 특히 중량 일정 문제, 예산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12월 초에 이제 조직 기술 일정 예산 등에서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서 고위험이었지만은 현재로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일정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 그거를 단기 일정을 수립해서 이제 세부 일정까지 보고 있고 작년 대비 1.5개월 추가 여유를 저희들이 가지고 목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으로는 2022년 8월 1일부터 발사가 가능한데 실제 발사일은 이제 계약에 따라서 규정된 절차에 의거해서 협의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 발사를 하게 되면 도착일은 12월 16일로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달은 이 천리안 22호로 찍은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어서 넣었고요. 하여튼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발사일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론치이어는 22년 7월 16일부터 계약서에 1년간 잡혀 있고요. 그게 내년 7월 15일, 첫 번째 론치이어부터 12개월 전에 3개월을 먼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론치 피리어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론치 피리어드를 정하게 되면 다시 5개월 전에 론치 슬롯 1개월을 정하게 되어 있고, 론치 슬롯이 정해되면 그 론치 슬롯의 첫날부터 90일 이전에 론치 인터벌이라는 것을 7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론치 인터벌이 정해지면 그 첫날로부터 10일 전에 저희들이 마지막 론치 날짜를 정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발사 용역 계약도 유사한데 스페이스X는 좀더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질문 받은 게요. 제가 읽어보면 새로운 달 투입 방식은 장거리 장시간 이동이라 심우주 통신 부분이 중요한데 이 방식을 제안한 미국은 어느 정도 책임을 주는 건가요? 했고 두 번째 국내 애터리가 심우주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애터리 같은 데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3번, 또한 2013년만 해도 국내 연구원들은 한국형 발사체와 연계해 직접 투입 방식을 고려했던 걸로 아는데, 직접 투입 위상전이 BLT 난이도를 각각 평가해 주세요.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 KPLO 사업에서 미국은 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가요? 보이기에 미국은 탑 최초 섀도우캠을 하나 싣는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듯 보입니다. 미 탑재체를 안 싣고 독자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예, 요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국은 심우주 지상국에 대해서 이게 DSN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직경 70m의 안테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라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건 뭐 예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하고 어떤 애터리가 어떤 뭐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터리가 하는 그 DTN이라는 것도 통신이 돼야 되는데 그 통신을 우리가 아까 멀어졌을 때 DSN 안테나를 쓰지 않으면 애터리 탑재체를 사용하는 통신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세 번째 이제 13년에 한국형 발사체가 했을 때 그 직접 투입 방식을 했었는데 난이도는 위성 입장에서는 직접 투입이 편합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저궤도 위성이 직접 투입을 해서 아예 궤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위성은 가만히 있다가 거기에 가서 아 직접 투입됐구나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세부 조정만 하고 그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저희들이 그 탑재, 저기 발사체가 아까 한 40분 남짓에서 떨어뜨려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다 가야 되니까 이 탐사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뭐 난이도가 많고 어렵죠. 특히 이제 이게 안 해본 어떤 궤적이라서 처음이기 때문에 뭐 이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영향력을 행사하냐. 뭐 이게 대해서 약간은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2016년인가 나사하고 그 저희들이 어그리먼트를 맺었고요. 그래서 섀도우 캠을 싣는 대신에 아까 그 DSN이라는 그 그런 그 어떤 우리가 그런 그 심우주 안테나에 대한 통신도 지원을 해주고 아까 우리가 BLT 궤적에 대한 검토도 해주고 또 뭐 각종 뭐 트라젝터리나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견을 주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어쨌든 미국이 우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미국의 어떤 그런 권고나 이런 것들을 저는 기꺼이 받는 입장이고 뭐 다음번에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독자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미국은 빠지라고 하면 이 임무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추가 질문으로 통신에 네. 이르면 어디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대략 뭐 요약해 준 거를 들어보니까 하나 질문이 더 왔는데요. 지금까지 문제는 좀 해결된 느낌인데 가기부하고 협의는 어떠한지 그 항우연 주도로 모든 것을 뭐 해결한 느낌이다라고 코멘트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는 다 해결을 했다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궤도도 그 오차 확률을 감안한 거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추가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됐다라는 건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위험도는 낮춰서 안정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기부 쪽도 저희들이 다 보고도 했고 과기부도 저희들 지금 판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우연 주도로 모든 거를 해결했다라고 뭐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은 항상 또 일이 잘 되는 데는 뭐 저희들이 다 했다가 아니라 아까 나사나 이런 지역 저 그 아까 그 벨브로너라는 사람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뭐 그분의 코멘트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됐고 사실은 항우연 내부에서도 제가 또 달 탐사 사업단 외부에 또 코멘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뭐 저는 여러 사람들이 어쨌든 많은 도움을 주셨고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됐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다음 질문이 달 탐사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 가운데 하나는 정책이나 예산 등의 지원 등 외부 요인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부문별 갈등 또는 이견 등에 대해서 제대로 조율이 안 되는 문제 한마디로 이 사업에서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똑같은 뭐 심정을 느꼈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는 그뭐 리더십 입장에서 내부 사람들한테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뭐 코멘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신 게 일단 연구 현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 정책 담당자 또는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연구소 내의 사업 추진 체계와 조직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사실은 해결됐고, 최근에 또 저희들이 조직상에 뭐, 9월 중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영향은 있고,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원장님 만나 뵙고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게 지금까지 나사와 협의를 항우연 주도로 한 건지, 과기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기본적으로 나사하고 협의는 다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하고 협력 창구는 항우연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거기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기부하고 조정하는 경우는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나사하고의 그 협의는 저희들은 창구는 항우연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통신을 잃으면 어디 책임으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예, 중요하신 질문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항우연이 지는 거고, 나머지에 이제 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궤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궤도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궤도 결정을 하고 그것도 나사가 또 추가 확인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정말 좀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기인했느냐라는 거를 아마 보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DSN이 스포트가 안 돼서 뭐, 안 됐다. 그러면 적어도 그건 뭐 나사 책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저희 사업이니까 저희들 어떤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미국 주도의 달 정거장 개발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는 어떤 상황인지, 항우연이 나사와 논의하다가 과기부가 협의 주최를 하겠다고 나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18년도, 19년도 그 상반기까지 부원장 하면서 약간 관여는 했는데 최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 탐사 사업단을 맡고는 제가 정확한 부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 나중에 그 우리 홍보실 통해서 그 해당 부서에 좀 직접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사를 쓰느라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볼때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달 탐사 성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를 두세 가지 예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달 탐사 사업 말고 저한테 이제 과거에 다른 위성 사업 개발을 할때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이거 제 혼자 한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형 위성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 치는 부분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볼트너트가 잘못돼서 실패를 야기했다. 볼트너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단순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저는 하여튼 그걸 포괄해 가지고 일정 관리, 위험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벤트 쪽에서 만약에 하신 거라면 제가 아까 이벤트 15개를 드렸는 쪽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아마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이 앞으로 미국 아르테미스 참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달 궤도선에 나사 탑재체 싣는 것은 예정대로 되나요? 예, 앞부분 아르테미스 참여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우리 담당 부서 쪽에 아마 문의를 하면 답변이 나갈 것 같고요. 그 달 궤도선에 납사 탑재체 싣는 것은 예정대로 됩니다. 하나 이제 더미 패널을 하면서 다른 탑재체는 다 더미 패널에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사의 입장은 자기들은 굳이 그런 어프로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자기들이 만드는 섀도우 캠이라는 거는 앞에 올라간 에라로라는 미션에서 만든 카메라를 거의 복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ETB에서 확인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확인 레터도 하나 받아놨고요. 그래서 나사 탑재체는 더미 패널을 건너뛰어서 내년 한 6월 정도에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아까 그 표로 요약한 이벤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까지는 제가 받은 질문이 다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예, 조금 더 대기를 해보고 예, 추가 질문이 예, 없으면 예, 예,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아, 달 탐사, 여기. 더불어 달 궤도선의 민간 참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저희 시험용 달 궤도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은, 민간이 참여한다고 보다 항우연 나사 외에 아까 다른 출연연 4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는 이제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저희들 어떤 용역 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아까 뭐 우리 그 민간 산업체라든가 뭐 이런 쪽 참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굵은 걸로는 없고요. 예,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 탐사 관련 항우연 내부 갈등은 다 해결됐나요? 정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어쨌든 제가 달 탐사 사업단 내부하고 저하고 관계는 뭐 저는 계속 뭐랄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요 고비마다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혹시 뭐 개선할 점이 있냐라는 걸 묻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달 탐사 일정 같은 부분은 뭐 자료 기술 자료는 당연히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전문가나 혹은 위성 연구소 분들이 주관을 하니까 당연히 실시간 공유가 되고요. 그 제가 일정 업데이트 하는 것도 제가 일정 담당자를 지정을 했고 일부러 제가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명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 서명을 집어넣어서 일정 담당자한테 보내면 일정 담당자가 바로 공유를 합니다. 그 달 탐사 참여인은 전부에.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갈등은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데 혹시 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라든가 혹시 제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하고 달 탐사 사업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단 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어쨌든 일어난 일이고요. 그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마치도록 다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항우연 다른 책임자가 말씀해 주신 수는 없는지요? 라고 수당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이 부분은 예, 아마 홍보실 통해서 한번 접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예, 하나가 말씀하셨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관리상의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랬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에서 중량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 그 부분을 내부에서 다 공개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관리가 안 됐다. 그리고 그걸로 야기해서 여러 가지 일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 통합 일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통합 일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도 없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부분도 관리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파악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라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거를 답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 달 탐사 예산은 항우연 요청이 다 반영됐나요? 나아가 2030년까지 우리 로켓으로 달 착륙선 보내는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예, 첫 번째 질문은 내년도 달 탐사 예산은 저희들이 326억 원을 제출을 했고요. 과기부에서 다 전액 다 승인을 하셨고 기재부도 오케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국회에도 그 금액이 그대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10월 6일 적정성 재검토를 하게 되면서 내년 예산은 인정을 하고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추가 계약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2022년 예산을 승인할 때 다시 한번 재산정을 해보자 라는 입장인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좋게 보면 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예산은 반영이 되고 후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진도나 경과를 봐서 최종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질문은 달 착륙선을 2030년까지 보내는 것에 대한 멸분. 이것도 사실 제가 달 착륙선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걸 사는 건 없는데 제가 첫 단추로서 그간의 경험을 가지고 했던 거는 아까 그 발표 차트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 차트 잠깐만요. 차트 가능한가요? 스위치. 예, 차트 스위칭 가능한가요? 예. 차트 7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착수 조건은 한국형 발사체의 안정성 확보, 그다음에 차질 없는 부품 수급, 선행 기술 확보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고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국형 발사체가 550km 달 탐사선 실질적으로는 지금 캐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더 있거든요, 무게에.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무게를 증가를 했을 때 550이 되든 뭐 그게 뭐 800이나 900이 되든 이 중량 규모가 조정이 되고 뭐 그대로 하든 증가를 하든. 그다음에 이제 고체 로켓도 이제 풀렸기 때문에 그걸 쓸 건지 안쓸 건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쓰는 그 추진 시스템은 그 단일 추진제라는 그 기술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효율 좋은 게 이원 추진제라는 정지궤도 위성에 쓰는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쓴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결정이 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추진 방향 설정이 바람직하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을 했을 때는 이런 결정을 먼저 하고 뭐 기획 연구를 해야 되겠죠. 뭐또 예타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뭐 경우에 따라 선행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일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잘 되고 못 되고라는 게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달 착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홍보실 통해서 다른 부처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기, 회장님이 마무리 멘트 주셨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과학기자협회장, 이영환 기자님이, 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과학기자협회 아카데미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과학기자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덕기자 여러분, 참여도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많은 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빨리 극복돼서 저도 대면하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하여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